네, 선데이 탐 시작합니다. 탐스라인. 네. 자, 3주째 탐스라인. 자, 꽉꽉 채우죠, 탐스라인으로. 오. 얘 그 디스토션, 네,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하고 같은 색깔이에요. 좀 색깔이 비슷합니다. 네. 퍼즈. G퍼즈라고 하니까 그냥 오리지널 빈티지 퍼즈 같아요. 게르마늄으로 된. 네, 빈티, 아, 이렇네요. 빈티지 게르마늄 퍼즈라고 써져 있네요. 엄청 친절하네요. 네. 그래서 퍼즈 노브 있고요. 퍼즈 양 정하는 건가 봐요. 볼륨. 네, 미니 노브가 또 있네요. 이렇게. 오. 땡이야. 이게 끝이야. 우와. 예, 9V 안 들어가고요. 아답터 사용해주세요. 짠. 140g. 아니, 노브가 몇 개 없는데 왜 얘도 140이야? 그러네요. 네. 그러면 썬데이 탐 시작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. 썬데이 탐의 송지아입니다. 네.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네. 네. 자, 탐스라인. 아. 퍼즈. 퍼즈예요. G 퍼즈. 네. 네. 얘는 빈티지 게르마늄 퍼즈죠. 퍼즈. 그래서 뭐 퍼즈가 게르마늄 퍼즈하고 뭐 실리콘 퍼즈 있겠죠. 네네네네. 그리고 얘가 그 1960년대, 70년대 네. 한을 좀 그때 풍미를 네, 했죠. 퍼즈 페이스. 다 퍼즈 페이스, 뭐 톤 밴더. 네, 그런 느낌으로. 이게 게르마늄이었고. 그렇죠. 그래서 실리콘도 한 70년대, 60년대 있었긴 있었는데 네.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. 네. 게르마늄이 조금 좀 털푸덕털푸덕거리고요. 아, 실리콘이 좀 빠릿빠릿해요. 털푸덕. 네. 그 느낌 네. 한번 들어볼 건데 얘는 이제 70년대에 이제 퍼즈 페이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했는 사운드예요. 그래서 튀는 퍼즈 사운드가 아니라 좀 깔리면서 좀 따뜻하고 힘 있는 클래식 퍼즈의 느낌이라고 하니까 네,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샌더고요. 네. 옛날에 그 무슨 게임기에서 나온 소리 같죠? 오, 네네네. 좋다, 잘 잡아주네. 네. 잘 잡아주네요. 근데 지금 제가 잠깐 이제 노브를 돌려봤는데 퍼즈의 그 역가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네요. 네, 네. 심하지 않고 그냥 재밌는 소리가 나죠. 어, 그냥 온 하면 무조건 퍼즈다 나는. 네, 뭐 네.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 이 노브가 왜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볼륨 노브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별로 변화가 별로 없죠. 어, 네. 그 뭐야 서스테인이 더 많이 길다 길어진다 퍼즈의 그런 물리는 것 때문에 네. 뭐 그런 느낌? 마샬로 한번 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갑니다. 스피커 찢어진 소리 나죠? 아하, 이거 완전 짓눌려가지고 예. 어쩔 줄 몰라 하네요. 이게 노이즈 게이트도 좀 있나 봐. 좀 그거를 좀 이렇게 접목을 시켰나 봐요. 예, 그게 없으면 약간. 난리가 나겠죠. 이게 계속 우왕, 우왕. 제 느낌에는 퍼즈 페이스보다 좀 더 눌러놨어. 예. 확 찌그러뜨렸어.
훨씬 더. 혹시 기타 바꿔서 한번 들어볼까요? 예, 팬더입니다. 팬더고요. 좋다. 네,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. 잘 붙네. 뭔가 빈티지는 또 빈티지랑도 잘 묻는 느낌이 있네요. 네? 자, 마셔 가 볼게요. 네. 와, 얘는 기타도 잘 타고. 네. 험버커인지 싱글인지 기타 변화에 따라 얘도 너무 변하고 앰프 성향하고도 너무 변화가 많네요. 그걸 조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저의 베스트는 우선 싱글에다가 팬더. 그게 잘, 이게 진짜 제일, 이게 베스트였어.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. 뭉그러지지도 않고. 네, 좋네. 빈티지. 아, 빈티지 퍼즈. 아, 근데 아까 전에 험버커로 했을 때 아까 게임 예, 뭐 좀, 한다 했잖아요. 예. 그래서 그런 좀 특이한 사운드나 좀 사운드 메이킹으로 이제 연주를 하실 때, 이런 사운드,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곡당 한 1%만. 그렇죠. 액센트로 그냥. 아니면은 한, 앞에 리프 같은 거, 시그니처 리프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사운드. 그냥 일반적으로 뭐 멀티에 들어있는 퍼즈나 이런 걸로는 이런 여기까지 누르는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. 안 나오죠. 그냥 퍼즈 그러니까, 비슷한 소리죠. 그렇죠. 네. 라이브 때도 구현하기 힘들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사운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을 것 같고. 너무 간단해서 진짜 뭐 지금 한 줄 평 드리기가 좀 걱정스러운데. 그러면 한 줄평을 좀 줘보시죠. 예,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. 퍼즈는 직진입니다. 네. 아하. 하나지 하나. 아하. 네. 그렇죠. 네. 네. 입맛 까다로운 60대 할아버지. 드릴게요. 막 꼬장꼬장 할아버지. 아, 이거 간장이 없어 이거. 그렇지. 야, 이거 설렁탕에 깍두기가 와 있어야지. 네, 그렇죠. 그리고 퍼즈가 뭐 항상 틀어놓고 쓰는 게 아니라서. 맞아요. 예, 뭐. 그 필요할 시에 이펙팅 하는 거니까. 네. 근데 이 정도도 고득점일 것 같은데 몇 대 몇? 7.5. 7.5. 아, 그렇죠. 네. 이 정도도 고득점일 것 같아요. 나름 그 친절하게 저희가 점수를 매겼어요. 이게 뭐 드라이브나 뭐 딜레이 같이 확 맨날 쓰는 게 아니라서. 네, 맞아요. 네.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랑 함께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. 안녕!